감사합니다. 화이팅! 외국 청년 엘리샤입니다. 화이팅! 정말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이 광장에서 정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연료하신 그 몸을 이끌고 정말 젊은 저도 정말 행진하고 나면 힘든데 어르신들은 항상 매주 이렇게 오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자손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일반 사람들처럼 저도 올해 초까지도 이 태극기 집회가 박상호 집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잘못된 정책과 좌파 정치인들의 미투, 김기식 염소 사건 등을 겹치면서 문재인이 이것을 방임하는 것을 분노하여 거리로 나왔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자서전 운명 132페이지에서 월남전 패망의 희열을 느꼈다고 기록하였고 공산주의자 신영국을 존경한다는 발언을 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외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으며 이번 말레이시아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수들 가슴에서는 태극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국가대표가 경기에 임할 때 자기 나라 국기를 떼고 임한단 말입니까? 과거 통진당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한 것처럼 문재인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태극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일부 우파 청년들이 태극기를 내려놓자 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그래야 할까요? 좌파 진영에서 태극기 집회를 수구 꼰대 세력들의 집회로 프레임을 씌웠다고 해서 우파 청년들도 똑같이 그런 취급을 해야 하나요? 그들의 관계를 잘 갚아야 합니다. 몇 달간 제가 태극기 없이도 집회를 나가봤고 또한 온라인 논쟁에서도 좌파들과 논쟁을 벌인 결과 그들은 제가 근거를 대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저거는 꼰대, 틀당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결국 그들은 보수 우파의 가치 자체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절대 태극기를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태극기를 드는 줄 아십니까? 문재인과 그 주산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태극기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태극기는 점점 사라져 나중에는 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계속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의 통일 노름에 속지 말아주십시오. 김정은과 조선 노동당 간부들이 북한 주민들을 굶기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악독한 행태를 부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핵을 개발할 돈으로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알라고 했습니다. 만약 6.25 전쟁 때 남한까지 북한군과 중국 공산군에게 점령당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들과 똑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플레이로 아무리 김정은을 친근하게 포장한다 할때 그가 갑자기 선하고 자비로운 자가 될까요? 북한이 70년이 돼가도록 실패하고 부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표방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가치도 없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6.25 전쟁 후 같은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환경에서 시작한 북한과 남한이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차이가 벌어지게 됐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또 올린다고 하고 김정은이 대놓고 국민연금을 자기에게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통일하면 그들은 우리 등에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먹을 것입니다. 그걸 정말로 원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진영이 스스로를 진보라 말하고 다니는데 70년이 돼가도록 실패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들이 과연 진보일까요? 월통이다!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들은 퇴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진보인 척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꼰대, 들딱이라는 미운 단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외친 그들이 어찌 어느 공경은 모른단 말입니까? 이게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결론은 우리는 퇴보하는 공산주의 지지 세력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태극기를 들어야 합니다. 벌써!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져서 주석파 세력들의 길을 죽여야 합니다. 벌써! 공산주의를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바보 같은 연방제 통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벌써!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좌파들의 삐뚤어진 세대 갈등을 바로잡고 어느 공경할 수 없는 사회로 회복해야 합니다. 벌써! 마지막으로 또한 어르신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 예의와 명확한 메시지 전달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처음 행진에 참여하려고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보도에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분이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일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애타는 마음에 그러셨으리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 사람들이라면 반감만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저도 간혹 행진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거리를 지나간 사람들이 야속해서 소리치게 됐지만 정말 행진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적대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투와 표정, 태도가 올바라야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상은 좋게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좌파들도 행인들에게는 소리지르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참여하게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빨갱이다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시는데 그런 구호 반복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빨갱이인지, 그의 잘못된 정체가 무엇인지를 티켓이나 노래 등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사람들이 태극기를 단순 박상호 집단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의로운 분들, 예의 바르고 배우신 분들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진정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를 바로잡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진정성을 느끼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인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